그림은 주제에 따라 역사와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풍속화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림들 사이에 등급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648년 프랑스에서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명에 따라 왕립 미술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Académie royale de peinture et de sculpture라고 하는데요. 미술가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왕립미술학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국가의 문화예술정책에도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왕립미술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루이 14세는 왜 왕립미술원을 설립했을까요? 절대왕정의 루이 14세는 국가의 모든 영역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며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작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화, 심지어 예술 또한 왕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루이 14세는 인간으로 태어나 신이 되고자 했던 인물이며 그의 욕망이 응축되고 집결된 곳이 바로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고가의 사치품들이 그렇듯이 미술에도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미술 작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는 자기 과시라는 심리작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르사유를 장식하는 화려한 미술 작품들은 오직 한 사람, 루이 14세를 찬양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칭하며 태양의 신 아폴론을 자기와 동일시했고 미술가들은 왕의 욕망을 신화 속 인물에 투영한 그림으로 웅장한 궁전을 장식했습니다. 루이 14세가 지향했던 미술은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귀감이 될 만한 교훈적인 내용을 웅장하고 명료하게 그리는 것이 미술가들의 최고 덕목으로 여겨졌습니다. 왕립미술원의 교수들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미술가를 길러내기 위한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몇몇 거장들의 화풍을 모범 답안으로 정해두고 기계적인 반복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석고상을 기계적으로 모사하는 대생도 왕립미술원의 교육과정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식 장의 교육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왕립미술원 교수들은 두 명의 화가를 모범으로 삼았는데 프랑스 고전주의회와의 교과서 니콜라 푸센과 극적인 화면 구성으로 격정적이면서 장엄한 회화를 선보였던 플랑드르의 거장 루벤스였습니다. 교수들 중 몇몇은 푸생의 그림을 모범으로 쫓으면서 푸생파로 불렸고 또 다른 교수들은 푸생과 대립되는 루벤스를 따르면서 루벤스파로 불리며 경쟁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푸생과 루벤스의 서로 다른 화풍은 훗날 프랑스 회화의 전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를 예로 들어보자면 앵글의 경우 푸생의 고전주의 화풍의 계보를 이어간 반면 자유분방한 색채의 향연을 펼친 들라크루아에게서는 루벤스적 경향이 돋보입니다. 왕립미술원 교수들은 회화 작품을 주제에 따라 구분한 위계 질서를 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화가로 성공하기 위해 배우고 따라야 할 그림과 그렇지 못한 저급한 수준의 그림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위계 질서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위치한 그림은 역사화입니다. 역사화는 신화나 성서 혹은 역사적 사건들을 묘사한 웅장하고 기념비적인 그림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급의 그림은 인물화입니다. 인물화는 특정 인물의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 그림으로 그려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신분과 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단계의 그림은 풍경화입니다. 화가의 시선이 닿은 자연의 한 단면을 그린 것이 풍경화입니다. 가장 낮은 등급으로 여겨졌던 그림은 정물화입니다. 꽃이나 과일 등 곧 시들어버리거나 썩어버릴 일시적인 대상들을 표현한 그림으로 주로 죽음의 모티브를 통해 삶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개념이 인생 무상을 뜻하는 바니타스와 죽음을 경고하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 밖에 등급에 들지조차 못할 정도로 저급한 그림으로 여겨진 것이 있는데 바로 장르 페인팅이라고 불리는 풍속화입니다. 프랑스 왕립미술원에서 설정한 회화의 위계질서는 역사와 인물화, 풍경화, 정물화, 그리고 순위에도 들지 못한 풍속화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한 사건과 인물을 묘사하는 역사화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요. 인물화는 주로 한 사람 혹은 소그룹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연이 주제인 풍경화에는 아예 사람이 등장하지 않거나 그려졌다 하더라도 인물의 존재감은 그림에서 거의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물화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회화의 위계를 존재론적 분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역사화가 위대한 인물들의 위대한 이야기를 그렸다면 풍속화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묘사했습니다. 시끌벅적한 시골 농부의 결혼식이 그려지기도 하고 추운 겨울 정신없이 얼음을 지치는 아이들의 모습이나 시끌벅적 떠들어대는 술 취한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왕립 미술원을 모방해 1744년 스페인의 펠리페 5세는 마드리드에 왕립 미술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1768년 조지 3세에 의해 영국의 왕립 미술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왕립 미술원의 설립은 미술 교육의 경직된 제도화를 가속시켰고 그 가운데 미술 권력이 등장해 미술을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양분화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갈등은 19세기 중반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미술가들 사이에 극심한 충돌을 일으켰고 보수적인 미술 제도에 반기를 들었던 진취적인 미술가들이 현대 미술의 문을 열었습니다.